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폐교된 초등학교에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도 뭐 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위치는 부산시 가덕도 놀차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어촌 마을인데, 지금 뭐 다 어촌도 인구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폐교된 지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저 멀리 보면은 이제 바다인데, 부산 시내 쪽이죠. 관리를 안 하면은 뭐 집이든 학교든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천연 잔디를 심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잡초가 막 나가지고 거의 흔적이 없이 다 고사가 됐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나 있는 이순신 장군님 동상입니다. 세종대왕 조각상이죠. 여러분, 이 사자상 생각나십니까?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 사자상, 어느 학교에나 다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기 학교 옆쪽에 문이 지금 열려가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네. 화장실이구나. 여기 세면대도 있고 다 높이가 낮네요. 애들용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유치원인 모양인데. 화장실 변기. 화장실 휴지도 있고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좀 납니다. 복도인데, 복도에는 지금 킨드가튼 해놓은 게, 이게 유치원 클래스룸이네요. 유치원. 이게 유치원 교실인데, 일반 교실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실이 엄청 넓어 보였는데, 지금은 엄청 좁아요. 우리 집 거실 한 두 배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여기서 옛날에 50명, 60명 막 이렇게 살았죠. 장난감도 있고, 여기, 사물함이네요. 사물함. 사물함이고, 여긴 뭐지? 누군가, 잠을 잤나? 노숙자가 잠을 잔 것 같은데, 여기 합판 위에다가 이불이 이렇게 있네요. 누군가 여기서 묵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야. 누군가 여기서 잠을 잔 흔적이 있습니다. 시계도 엄청 오래됐네요. 뭐 폐교된 지가 십몇 년 지났는데, 이거는 뭐 시계는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대형 주판알이네요. 주판알. 이렇게 주판 연습하는데 엄청 큽니다. 지금 복도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 엉망이네. 요 위로 또 2층,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가 학교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여기는 학교 현관 입구네요. 입구고. 전부 영어로 써놨네. Teacher's Room 해가지고. 교무실이죠. 교무실에, TV 남아있고. 여기 보니까 열쇠함이네. 열쇠함. 열쇠함도 있고. 방 교무실이죠. 교무실은 한 교실 하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기.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네. 비디오 플레이어. TV도 있고. 국기도 달려 있습니다. 요새 비디오 플레이어 이거 구하기가 힘들죠. 저희 집도 뭐 다 고장나서 버렸는데. 어떤 게 있지? 유치원 교사 수업 연구대회. 그런 교육적인 그런 비디오입니다. 절대 이상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주방이죠. 차나 이런 거 준비할 수 있게 조그만한 주방이 있고. 여기 온수기, 전기 온수기도 있고. 녹음기 카세트 보이십니까? 골드스타. 이제 수업할 때, 여기 영어 듣기, 그런 공부할 때 이렇게 쓰던 플레이어고.
위에 이제 CD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거의 뭐 골동품급입니다. 예, 여기는 프린시펄스 룸 해가지고 교장실인 모양인데, 예, 여기도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 키친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예. 식당이란, 급식하는 식당이란 부엌이라는 이야기 같은데, 요새 다 이렇게 영어로 쓰는 모양입니다. 아, 예, 여기 키친, 예, 조리실입니다. 조리실. 보니까, 아, 뭐, 그릇하고, 예, 조리대 같은 거, 조리기구, 예, 막 있네요. 애들 급식할 때, 예, 요리하는 장소입니다. 영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Your dream will become true. 너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여기는 강당 같습니다. 조그만한 강당인데,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피아노. 우와, 엄청 오래됐네요. 소리는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할줄 몰라가지고. 연주를 할줄 알면은 여러분들께 연주 한곡딱 들려드리고 싶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합니다. 교실의 창틀 나무도 지금 페인트는 다시 칠해졌는데, 옛날 나뭇결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만 한번 더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 2층에도 교실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요새 초등학생들 영어 잘하는 모양입니다. What treasure ocean 해가지고 우리의 보물바다,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자 이런 것들, 이런 의미죠. 지금 계단에도 전부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야, 참. 영어 교육. 어이구, 여기 지금 바닥이 상해 주저앉았는데. 어이구, 겁나네. 안 무너질라나? 어휴.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야, 바닥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어휴, 제가 걸어가려니까 겁이 나는데 지금 무너질까봐. 그래도 콘크리트니까 밑에 뭐. 예, 여기는 클래스룸, 교실, 퍼스트 세컨드 해놓은 게 1학년, 2학년을 같이 한 교실에서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와, 교실이.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교실인데. 예, 칠판 있고. 야, 칠판. 아직도 칠판을 쓰는구나. 전자칠판 이런 거 쓰지 않나? 여기 폐교돼서 그렇나? 예, 막 수업하고 막 적어놓은, 예, 그런 글자들이 많이 보이고, 예, 태극기도 있습니다. 태극기가 지금 위에 빨간색이 다 바래져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기 헬스룸인데, 아, 저는 아까 운동하는 헬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양호실입니다. 양호실인데, 여기도 안에 직기들은 따로 없고, 예, 소파만 있네요. 옛날에 침대 같은 것도 하나씩 있었는데, 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예, 여기 머티리얼 룸 해가지고, 교재실이죠. 교재실. 아, 보니까 여기 교재들이 창고에, 아, 있네. 아코디언도 있고, 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기구들, 그다음에 색연필. 아, 이제 학교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프로젝션 TV 옛날에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와, 납작하니 가지고. 이것도 얇다 했는데 지금은 더 얇아졌죠, TV가. 예, 여기 보니까 뭐 지찰흙 도구, 예, 주판, 연날리기, 얼레죠, 얼레. 연날리기 하는 얼레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네. 저희 어릴 때는 이거 나무로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야, 귀여운 북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사물놀이나, 예, 농악놀이를 옛날에 많이 했죠. 예, 여기는 라이브러리, 독서실이네요. 독서실. 야, 이 책들이 많이 있네요.
먼지가 근데 어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지? 아 이거 누군가가 이 소화기 액을 지금 분사를 다 했네요. 아 이게 다 소화기 그 분말이네 분말. 참 누군가 와서 장난을 좀친것 같습니다. 네, 조그만한 책걸상 하고 네, 책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 책 많네. 여기는 감독하는 선생님 자리네. 데스크. 초등학습 대백과 사전, 학생 대백과 사전. 예. 아, 여러 가지 책들, 손자병법. 아, 수준이 상당히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수준이 높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룸에는 네, 지금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문짝이 떨어졌는데. 와, 영어실은 뭐지? 와. 일반 교실처럼 의학 학습실이죠. 영어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책 있고, English is power. 영어가 힘이다. 예, 이런 말도 써 있네요. 예, laboratory, 연구실, 뭐 이런 의미죠. 실험실이죠, 실험실. 실험실인데, 이제 과학 실험 이런 거, 해부 이런 거 하는 건데. 아, 놀래라. 좀 이상한 게또 있어. 아, 사람 팔인 줄 알고 놀랬는데. 사람 팔이 아니고 마네킹입니다, 마네킹. 아, 놀랬다. 왜 팔만 있지? 아, 발도 있구나. 아, 놀래라. 크 사고 뭐, 야, 옛날에 과학 실험하던 그런 유리 제품들, 이런 것들. 야,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거 요새 제약회사나 가야 볼수 있겠죠. 여기 카세트 테이프도 있는데, 예, 글리버스 트래블러, 글리버 여행기, 이런 테이프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우, 이런 것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유. 예, 뭐 사람 팔인데, 근육, 핏줄, 뭐 이런 거, 예, 공부하기 위한. 이 상자는 비어 있네요. 예, 밤에는 못올것 같네요. 이 팔다리가 교실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조개 껍질들을 여기다가 막 모아놨네요. 아, 이건 좀 특이한 조개인데? 이거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보니까 농악놀이 할때 쓰던 모자죠. 이게 빙빙 돌아가는데, 아, 잘안 돌아가네. 오래돼가지고. 아, 슈즈 박스, 신바람. Keep your shoes tidy. 신발을 깨끗하게 보관해라.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부지를 교육청에서 이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서 요새 보통 보면 시골 학교에 캠핑장 이런 거막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틀을 임대로 또 빌려주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캠핑장은 주민들 민원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캠핑장으로도 또 임대를 잘안 해주고, 캠핑장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사람들 막술 마시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예, 민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학교 부지도 아까운 우리나라 국토인데 이렇게 묵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어릴 때 추억이 예, 가득한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시골 대부분은 뭐 거의 90%는 초등학교는 예, 폐교가 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가덕도 폐교 초등학교 예,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